금세 공장 안에 장작 산이 생겼습니다. 박스에 넣는 작업은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해야 하는데요. 하나하나 박스가 채워져 가던 그때 이게 이제 20kg 박스인데 네. 원래 여기까지 이 선까지 꽉 찼을 때 20kg가 나와야 돼요. 네. 네. 한 이 정도가 비었는데 네. 지금 20kg가 나오잖아요. 네. 이 얘기는 지금 장작이 평소보다 무겁다는 얘기입니다. 장작이 평소보다 무겁다는 건 수분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. 장작의 품격은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. 점화 테스트를 하는 건가 했는데 직원 손에 들린 것은 휴대폰. 이게 왜 필요한 거죠? 30초에 불이 붙는지 정확한 시간을 재기 위해 휴대폰이 필요했던 건데요. 과연 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명품 장작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까요? 지금 보시면 불이 네. 살기를 하는데 네. 확 안 올라오고 연기가 좀 많이 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것도 저희 기준에는 불합격입니다. 손님 품에 안기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장작들. 건조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는데요.